감사합니다. 민테크죠. 네, 배터리 관련주고요. SK 12월 스펙입니다. 네, 1일차 청약 경쟁률 및 네, 최종입니다. 23, 24까지 청약이고, 네, 환불일은 이틀이고요. 줄줄이 계속 이번 주에 6개 공모주가 계속 이어서 있죠. 네, 비어 가진 돈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배분을 잘 하셔야 됐고, 민테크는 배터리 관련주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이 네, 5.33% 있다고 네, 알려져 있고요. 우리들의 고민을 LG 에솔에서 대신해줬죠. 네, 좋은 거니까 네, 청약해라.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되고요. 물론 배정은 많지 않을 겁니다. 그래도 그들이 우리보다는 낫겠죠. 더큰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민하나요? 우리 돈인데 이분들은 자기네 돈도 아니고 네. 민테크는 상장일이 네, 5월 3일이고 네, SK 12호 스펙은 네, 5월 7일입니다. 청약 건수 지금 민테크 24만 건 정도 늘었고 많이 들어왔죠. 네, 균등은 1.5. 당연히 뭐 균등 면적이 37만 5천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균등은 추첨이고 뭐 추첨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. 네, 증거금은 4,657억 들어왔습니다. 많이 들어왔죠. 비례한주에 지금 1,200 124만 5천원이고요. SK 12호 스펙은 2만 5천건 들어왔습니다. 뭐 203억 들어왔고 뭐 평이하죠. 네, 근데 이게 온라인 한도가 2만 4천주, 4,800만원밖에 안 돼요. 오늘 그 유안타 같은 경우에 3만주였죠. 네, 6천만원. 그러다 보니까 청약 증거금이 굉장히 적게 들어왔죠. 뭐 여러 종목이 몰려있는 그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. 아, 공모 규모 60억이네요. 네, 아까 전에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오타가 아까 전에 네, 유안타한 게 그대로 와 있었네요. 네, 민테크는 최종 청약이 50만 건 정도 예상을 하면, 네, 균등은 한70% 확률로, 네, 한 주씩 배정이 될 겁니다. 증거금은 한 8조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면은, 비례한주에 2100만 원이죠. 2100만 원이면은, 1억 청약했을 때, 한 5만 원 정도 배정, 5주 정도 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. 뭐, 보통 이 정도 배정인데, 조금 더덜 들어올 수도 있고,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대략 한 5만 원, 6만 원 정도 배정이 된다. 오늘 유안타 배정이 꽤 많은 거죠. 그러니까. SK 스펙 같은 경우에 15만 건 청약 들어온다고 봤을 때, 네, 균등은 2주, 3주일 겁니다. 조금 덜 들어온다 그러면은, 뭐, 3주, 4주일 수도 있겠죠. 뭐, SK는 계좌가 일단 많으니까 많이 들어올 거고요. 비례는 오늘처럼 뭐, 오늘보다는 좀더 들어올 듯 보여집니다. 그래도 SK가 공모 규모가 더 적다 보니까는, 네, 가능성이,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. 한 1조 들어오면은, 네, 비례 한 주에 280만 원이고요. 2조 정도 들어오면은 560만 원입니다. 뭐, 3조, 4조까지는 안 들어오겠죠. 네, 공모 청약하는 종목들이 워낙 금액이 나뉘다 보니까 오늘 들어간 금액도 있고 하니까 온라인 한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1조 근처에서 오늘처럼 네, 수렴하지 않을까 네, 그렇게 보여집니다. 2조까지는 힘들어 보이고요. 그럼 뭐한 주당 한 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면은 뭐 1억 청약했을 때한 30주, 1억 청약에 한 30주, 40주 정도, 35주 1억에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SK는 네, 배정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. 민테크는 1억에 한 5만 원 정도 배정이 된다. 네, 그렇게 예상하면 될것 같습니다. KB증권은 내 수수료가 1,500원이고, SK는 수수료가 2,000원이죠. 네, 별다른 전략은 없습니다. 네, 별다른 전략은 없고요. 15시에 보고, 그냥 뭐 1억당 배정 금액이 많은 거네, 청약하는 그런 전략이 단순하고 좋겠죠. 괜히 뭐 가성비 청약이라 그래가지고 0.0037 맞추다가 스트레스 받는 게좀 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가성비 청약을 거의 안 하고요. 그냥 뭐 보고, 비례를 할지 말지만 네, 결정을 합니다. 그냥, 네. 물론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한 주당 오늘처럼 막 5천만 원 된다 그러면은 생각 안할 수가 없겠죠. 두 주에 맞춰야 되는데 뭐 한도가 몇주안 된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청약하는 종목 중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HD 현대 네 마린 솔루션이 배정도 많고 네 상승일 날 많이 올라가면은 네 그게 가장 베스트죠 모두한테. 근데 최악은 HD가 배정만 많고 상장일 날 흐지부지 된다 그러면은 제일 짜증나는 시나리오가 그거죠, 사실상. 이게, 한 6천원, 7천원 정도 되다 보니까, 배정 물량이. 나머지 물량들은, 뭐, 나머지 종목들은 받아도 얼마 안 되니까, 뭐 그렇게 타격은 크지 않을 듯 보여집니다, 하여튼. 네, 일단 하여튼 뭐, 청약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. 내일 또 해야겠죠, 또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